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선현입니다. 제가 정리 컨설턴트 말고 이제 사용하는 또 닉네임처럼 시간 부자 트레이너라는 타이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리를 저처럼 가르치거나 정리 수납 서비스 같은 걸 하는 업체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본인이 온조다, 더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뭐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했던 사람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14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예, 뭐, 저의 활동이 좀 미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리 수납에 대해서 모르시고,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집 정리가 안 되시고, 공간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아, 열심히 해야겠다. 예,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은 정리를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가르치다 보니까 느꼈던 거는, 아, 뭔가를 배우시긴 한것 같아요. 뭐, 유튜브를 보시고, 책을 보시고, 정리 관련된 책이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런 배움과 학습을 통해서도 나름의, 뭐, 자신에 맞는 정리 방법을 찾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스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어렵고 헤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정리를 제대로 가르칠까? 정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도움 줄까? 이런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정리 컨설턴트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건 2002년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같이 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나 친한 친구들한테 정리 컨설턴트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반응은 왜 청소하는 일을 하려고 하냐? 정리 관련된 일은 엄마나 하는 일이지. 이게 진짜 돈이 되겠냐? 사업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사업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돈도 돼야 되고 사업처럼 이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나름의 시장 조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제 주변에 동료들 수도 있고 또 정리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분명히 돈이 된다. 분명히 사업이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제 8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2010년 제가 5월에 창업을 했는데, 처음 창업을 이제 하고 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이 맞는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뭐 강의 같은 게막 들어와야 되고, 또 실제 이제 저한테도 최소한의 수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처음엔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는 일정하게 제가 직장 다녔을 때 받았던 월급만큼은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계속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으나, 그냥 정리 관련된 일이 저에게는 오래 준비했던 사업이고 또 분명히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정리 문제를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정리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형태의 직업이라고 저는 정의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과 삶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을 살아가고 또 이제 뭐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움을 주는지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시간 사용에 대한 어려움, 공간, 물건 사용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 뭐 거래처, 동료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시간, 인간, 공간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하는 일을 이제 제가 정리 컨설턴트로 정의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수많은 교육, 또제 책, 유튜브, 그다음에 실제 정리수납 서비스를 통해서 정리된 삶을 살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저한테 연락해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뭐 감사나 어떤 후기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지만, 간혹 이제 강의를 가면 끝나시고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언제, 뭐 수년 전에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책을 읽고 정리를 시작했고 지금은 좀 정리를 잘 하고 살고 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이제
그분들의 피드백 중에 가장 감동 있고 저한테 제 일에 대한 보람을 느꼈던 그런 피드백은 정리 눈을 뜨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하는 일이 물론 정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진짜 정리의 정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직업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어려움이라 그런다면 대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시간과 인간관계보다는 공간 정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각화되어 있잖아요. 집에 가거나 사무실에 가면 이 널브러진 물건들, 좁은 공간들, 이렇게 막 쌓여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시기도 하고 뭔가 이제 저것들을 치워야 되는데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느끼시는데 크게 보면 대체적으로 일단 물건을 많이 사시고 그 물건들을 많이 써야 되는데 쓰질 않으시고 쓰지 않으시면 뭐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물건들이 있다면 쉽게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한꺼번에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 버릴 수 있는 여건, 상황,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명확한 기준 같은 게 없어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왜 버려야 되는지보다 쉽게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조언은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였는데, 하루에 한개 버린다고 사실 공간이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될 물건을 하루에 한 개씩 버리는 습관을 좀 만들어 봐라. 사실 10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데는 저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습관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 하나하나를 버릴 때마다 그 물건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할 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쓰는 건가? 이건 나에게 중요한 물건인가? 이걸 언제 쓴게 마지막이지? 이런 건 버려도 크게 문제 없나? 이런 고민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의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한 권을 버리다가 갑자기 다음 달은 책세 권을 버리기도 하고 한꺼번에 아, 이 분류의 책은 필요 없구나라고 해서 왕창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정리 실천 방법은 매일 한 개씩 버리기부터 시작하고, 한 100일 정도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해서, 목표 같은 것이 되겠죠. 100개 이상의 물건이 버려질 수 있겠지만, 그래, 한 100개만 버려보자. 조금 부담을 줄여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리 방법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보시는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정리된 공간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버릴 게 없다는 거는 실제 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버리기 쉽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물건들까지 버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버려야겠죠. 어떤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봉투나 재활용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어떤 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동안 쓰지 않았던 물건들이 발견되니까 그런 류의 물건들을 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버려야 된다고 정의하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있는데 살면서 또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거나 낭비가 되는 그런 류의 물건들입니다. 실제 어떤 분들한테는 과거에 내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놨던 책인데 그 자격증을 계속 공부도 못하고 몇 번을 했는데 그냥 낙방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책들만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자격증이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그게 나에게 필요했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는 그냥 과거에 실패했던 흔적의 물건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가 되는 물건들, 그리고 낭비가 되는 물건들이라 한다면 어떤 분들한테는 자꾸 뭘 사는 것이 자꾸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인터넷 쇼핑 가입되어 있는 사이트를 탈퇴하는 그런 것도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아예 어플 같은 걸 삭제하기도 하거든요.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으나 실제 그 어플만 봐도 굉장히 쇼핑하고 싶은 충동이 들고 불필요함에도 그냥 시간 있으셔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쇼핑을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적인 낭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와 낭비가 되는 요소들에 있는 물건들이 정리가 된다면 좀더 삶이 달라진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개 버리기라는 실천이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못 버렸던 사람인데 100개나 버렸다라는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살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겠지만, 내가 뭔가 하나를 도전하고 목표를 세워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뭘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운동일 수도 있고요. 뭐 자기계발 관련된 세미나나 뭐 독서 같은 것도 해당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실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계발일 수도 있고 어떤 자격증 취득일 수도 있고 재테크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행착오 같은 거를 경험하셨겠죠. 100개 버리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리를 위한 어떤 목표이고, 그 목표를 꾸준히 실천했을 때 본인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진짜 뭘할수 있는 사람이구나. 정리를 실천했다면 내가 정리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무려 100일 동안 100개 정도의 물건을 버렸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100개를 버려라. 100일 동안 버려라. 하루에 한개 정도의 굉장히 작고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최소의 단위일 텐데, 그것이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분들한테 트리거가 되기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책딱 사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정리는 삶을 바꾸는 실천입니다. 습관입니다. 변화입니다. 뭐 도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습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천이 필요할 수도 있고,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방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저는 원하는 삶,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정리 말고도 어떤 분들한테는 독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건강을 위한 운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리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방법으로 정리라는 방법,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자신의 직업적으로 성장하고 성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 모든 분들에게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정리가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느끼거든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100개 버리기 같은 경우에도 100개를 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는 뭘 샀는지를 알게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는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지는 물건들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냥 여행 가서 심심해서 그냥 좋아서 예뻐서 사는데, 그런 형태의 물건들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쓸 필요도 없고 둘 필요도 없는 그런 류의 물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왔던 물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버려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100개 버리기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스스로의 방향성 같은 거, 삶의 목적성 같은 거를 찾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를 실천한다는 것,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단돈 1,000원짜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수십만 원짜리 물건일 수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사는 것들, 소비 형태 같은 거를 바꾸면서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시면서, 결국은 쓸데없는 지출 같은 것도 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좀더 시간을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진짜 필요한 물건들은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고, 삶의 목표를 이루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일, 정리되지 않은 공간 속에서 가장 많이 낭비되는 게뭐 돈도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준비하는데, 입어야 될 옷을 고르고 챙겨야 될 소지품을, 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뭔가 자료를 찾거나 서류를 찾거나 이메일을 찾거나 기억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낭비되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어떤 건 이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충격이었는데, 보통 사람이 평생 살면서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시간이 무려 2년에서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에서 엄청 긴 시간인데 왜그 물건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낭비를 하냐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절약된다는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고 또그 물건이 어떤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이 생기고 지도가 생기면서 그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기에 결국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물건을 찾는 데 쓰는 소모적인 시간을 좀더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거나 성장하는 데 쓴다면 좀더 효율적인 삶을 살수 있겠죠. 물론 그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해당될 수도 있고 운동이나 자기계발처럼 뭔가 자신을 좀더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고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어쩌면 혼자 있는 사람들도 혼자서 뭔가 이제 즐거운 활동,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걸 하면서도 시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가장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정리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의 자괴감을 많이 느끼거나 심지어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리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간을 볼 때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일정하게 좀 사고 계시는데 이 정도면은 좀 상황이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자꾸 치워야 된다, 뭐 버려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정리되지 않는 공간에 대한 죄책감은 느끼지 마셔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좀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필요치 않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리가 삶에 의욕을 주는 활동일 수도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까지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기에 정리는 그거 끝나시고 하셔라.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냥 머리가 좀 가벼워졌다. 정리 때문에 그동안 느꼈던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는데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정리된 공간을 만들어서 아, 이제 열심히 좀 살아야지. 열심히 좀 일해야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정리 현재 안된 상태가 그 사람이 해야 될 정리는 꼭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힘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현재의 공간에 대해서, 치워야 될 물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저는 삶의 의욕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오늘 영상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정리는 삶을 사랑하게 하는 실천이다라는 표현이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그랬고 제가 사람들한테 정리를 통해서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삶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알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고 혹은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데, 아까 물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죠? 자꾸 뭘 샀는데, 사실 좋아하지 않았던 물건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불필요했던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뭘 하기도 했는데,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존경하는 뭐 멘토 같은 분이 이걸 하라니까 하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해보라니까 했는데, 뭐 변화가 없더라. 하라고 하면 뭐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잘안 맞는 것 같더라. 누가 이거 한다고 그래서 따라하고, 어딜 따라해서 가기도 하고, 뭘 배워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것은 실제 모든 사람들이 좀 다양하고, 다른데, 그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분명치 않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 같은 것도 있고, 삶의 가치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팔랑귀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시간이, 돈이, 삶의 의욕이나 에너지 같은 거를 낭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 그것에 좀더 집중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미래, 원하는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리된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막뭘 정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마치 뭐 일기를 쓰듯이
삶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그동안 내가 뭘 오면서 살았는지, 자신의 공간 속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재고 파악부터 해보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을 알고 있고, 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핸드폰 통화 목록, 카카오톡 같은 걸로 메시지 주고받았던 사람들, 가입되어 있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보는 과정 속에서 현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런 류의 사람들만 만났네? 이런 류의 물건들만 샀고, 그 물건들을 실제 사서 쓰지 않고 있었네? 내가 보니까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사람들은 운동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 자기계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그렇게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아, 이게 무슨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지라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숙고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 뭘 해야겠다.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뭘 치우지 말고 갑자기 뭐 시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부터 가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정리가 현재 필요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낭비가 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공간, 인간관계, 이세 가지에 낭비가 있다는 것은 자꾸 쓸데없는 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한테는요, 친구들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모임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친구들이랑 식사하고 티타임을 하든 뭐, 맥주를 마시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즐겁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시간 쓰다 보니까 막 2차, 3차, 4차 가서 막 힘들어서 막뭐 부어라 마시나 하고 나니까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실제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어려움까지 주었다면 분명히 시간이 낭비될 거예요. 이게 엠빵 하듯이 각출했다면 한 3, 4만 원 정도를 썼을 텐데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한 낭비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오히려 해야 될 일에 대한 에너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낭비가 됐죠? 그리고 그 시간을 돌아보니까,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모레,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그런다면 스트레스가 되겠죠. 오히려 그 시간 자체를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판단력이 부재하고 그냥 친구들과는 그렇게 오래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시간 자체에서 뭔가 줄여야 되는 요소나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을 좀 없애야 되는 그런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런 형태가 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간, 공간, 인간관계의 요소가 반영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지금까지 내가 뭐 친구를 만나든 혹은 뭘 배웠던 혹은 뭘 하려고 도전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 낭비가 되는 요소는 뭐였고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주는 요소들, 사람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산 물건들, 그다음에 사용하는 공간 속에서 낭비되는 요소, 스트레스가 되는 요소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정리를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텐데, 제가 시간, 공간, 인간 이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추천하는 정리 대상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여기에 돈과 에너지와 감정적인 것들에 대한 낭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많은 게 바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겠지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 정리가 우선이다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시간 정리라고 정의하거든요. 정리라는 거는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까 불필요한 시간,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활동, 그다음에 아까 사람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줄이는 게 우선이다. 보통 사람들이 시간을 관리한다면 해야 될 일을 제한된 시간 동안에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현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원하는 것만큼 시간을 막 늘릴 수 없습니다. 확장시킬 수 없는 거죠. 제한된 자원이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치를 만들어야 되고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간 일기를 써라. 데일리 리포트를 써라, 뭐 타임 블럭 같은 거를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 메모, 확인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시간들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답게 시간 정리가 먼저 돼야 되고, 시간 정리는 그냥 없애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부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시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렇게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두세 시간 정도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시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일 수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이동 시간이 하루에 뭐한 두세 시간씩 걸린다면 그 시간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는 것보다는 책을 본다거나, 혹은 일찍 좀 출근해 가지고 하루를 좀 준비하거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실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그래, 한 30분부터 한번 늘려볼까? 그리고 조금 조금씩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도움되고 미래를 개척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이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흔히 살때 어떤 목적성 있는 소비나 또 가치 중심의 소비보다는 그냥 가는 김에 보고 나니까, 그날만 싸게 파니까, 뭘더 주니까, 인지 사고 싶으니까, 예쁘니까, 이유들이 그런 이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샀던 물건들이 대부분 사용치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필요치 않고, 사용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들 같은 경우는 수십만 원에 해당되는 물건인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두 번 쓰고 나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비는 느리게 사는 거다, 필요할 때 사는 거다,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다, 미리 계획해서 사는 거다. 어떤 분들한테는 쇼핑리스트를 쓰기도 하고, 장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주간 식단표 같은 걸 만들라고 해서 일주일에 딱한번살때 식단표에 의해서 사는 것, 혹은 그동안 샀던 물건들 중에 이런 류의 물건들이 돈 낭비였어, 뭐 시간 낭비였어, 불필요한 낭비였어를 해서 사지 말아야 될 물건 리스트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도 사야 되고 여기도 사야 되고 이걸 막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는 채널이 딱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 건, 이거는 어디서 사면 싸게 살수 있어 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기보다, 오히려 저는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마일리지 적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뭔가 좀더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그 소비 습관을 만드는 데는 엄청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샀던 물건들에 대한 점검부터 진행되어야 되고, 한달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수증 모으기라는 정리법을 많이 추천하는 이유가, 한달 동안 구입했던 물건들을 한번 영수증을 받든 혹은 출력해 놓든 캡처를 해 놓은 다음에, 본인의 한달 이후의 삶 속에서 구입한 물건들이 어느 정도나 소비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본인이 어떤 식의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채널, 어떤 사이트, 어떤 뭐 가게 이런 데서 자꾸 가는데, 그런 물건들이, 그런 류의 소비 패턴이 본인한테는 좀 줄여야 될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늘상 갔던 가게, 단골 가게라고 했던 것들을 가지 않게 되신 분도 있고요. 아까 사이트 같은 것도 여기저기 많이 이용했는데 한두 개로 저처럼 줄이는 분들도 많이 있고, 쇼핑하는 시간을 제한해서 매주 뭐 금요일 오전만 쇼핑을 했더니, 예전에는 그냥 쉽게 아무 때나 그냥 기분 혹은 상황이 되면 샀던 그런 것이 딱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많이 줄였다.
그런 분들 중에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줄이는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있느냐인데, 제가 정리가 잘된 집들을 보니까 사용하는 물건의 비중이 70%가 보통 넘더라고요. 정리가 안된 분들은 반대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비중이 70%죠.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것은 현재 활동이 중요하고 삶의 어떤 목표나 목적 같은 게 중요할 텐데, 그런 류의 물건들이 어디에 얼마나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뭔가 다 꺼내보지 않아도 알수 있는 나름의 수납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정리가 안 된다는 분들은 주로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문 닫혀 있으면 모르고요, 서랍장에 들어 있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하면 이렇게 막 뒤져야 되는데, 또 찾다 보니까는 있어요, 있지 말아야 될 물건이 여기서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용치 못하는 물건들의 비중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고조사를 많이 추천하는 이유는, 우선 버리기를 먼저 할게 아니라 곳곳에 서랍장에 칸칸별로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좀 찾고, 이 물건의 사용 빈도를 늘리는 방법이 중요해서, 사용 빈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옮겨야 될수 있고, 꺼내져 있는 물건이 있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가 잘된 공간이라는 건뭐 물건이 없고 뭔가 각 잡혀 있고 이게 아니라, 사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물건들부터 확보하는 게 저는 정리가 잘된 공간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공간 정리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행착오 중에, 일단 버려야지라고 생각해서 버리지 못하는 되게 힘든 물건부터 정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옷과 책, 가전제품, 이런 류의 물건들이 사실 쉽게 버릴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비싸게 주고 사기도 했고요. 또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반영되고, 왠지 있으면 좀 그래도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의 물건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부담 없는 물건부터 버리시는 게더 좋은데, 이 부담 없다는 거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된 물건일 수도 있고, 가치가 완전 떨어진 물건일 수 있고, 이제 고장이 났는데 손을 볼수 없는 거거나 AS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있고, 고쳐봤자 못 쓰는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좀더 쉬운 실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집을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하기보다 좀 좁게 보고 좀더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다른 데다 정리하지 마시고 식탁만 치우시라. 식탁 한 군데 딱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있으면 빼고 옮기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올려두시고,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뭐 버리거나 팔거나 주거나 분리수거하거나 그런 형태로 한다면, 식탁 하나 정리하는데 정말 10분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식탁 정리하느라 하루 종일 걸렸어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 책이 하루 15분인 이유는 단 15분의 시간이면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식탁 15분이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면, 오늘도 15분, 내일도 15분, 내일 모레도 15분, 한 3일 정도면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식탁 정리 이제 하시고, 책상 정리도 중요하죠. 그래, 책상 정리도 딱 15분만 하자. 일단 책상 위에 있는 것 중에 아까 뺄 거, 옮길 거, 버릴 거, 그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신 다음에, 또 책상 정리도 어떤 분들한테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10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내가 많은 시간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시간의 부담보다는 1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작지만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거를 또 하루만 한게 아니라 한 번만 한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공간도 15분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뭔가 정리를 했는데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것은 완벽한 정리는 없다. 정리는 그냥 과정이고 발전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시행착오를 할수 있는 경험일 수도 있다. 저도 정리를 해놓고 만족스럽지 않은 적이 있고요. 뭘 버렸다가 후회했던 적도 있고요. 괜히 이거 괜히 버렸다고 해서 그냥 자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래, 앞으로 이런 거 버릴 때는 좀 신중해야 돼. 이런 거 버릴 때는 한번더 고민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 시행착오들이, 그 경험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배움이 되었거든요. 막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뭔가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큰 목표, 되게 부담되는 목표, 사실 명확하지 않은 목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조금 조금씩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것이 내 배움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이게 분명히 나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크게 부담 없이 정리를 시작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으로 혹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되시기 때문에 지갑을 막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는 뭔가 좀, 이미지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도 귀중한 물건들이 있기에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정의하는 정리된 지갑이라는 것은 지갑을 딱 봤을 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 물건들이 없어야겠죠. 어떤 분들은 계속 쓰게 되는 카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 쓰는 카드, 쓰면 안 되는 카드를 지갑에 놓고 다니지 마라. 어떤 분들한테는 뭘 사서 받았던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게 영수증 보시고 기분 좋은 분들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면 두지 마라. 오히려 기분 좋은 물건, 스트레스보다 긍정적인 요소를 줄수 있는 그런 유류의 물건들이 좋은데, 제 지갑 같은 경우 현금 20만 원 들고 다니거든요. 5만 원권 4장을 들고 다닙니다. 저도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제가 20만 원이라는 돈이 저를 기분 좋게 하는 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딱그 정도를 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갑을 보면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때 스트레스를 받게 하거나 혹은 쓸데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다면 기분 좋은 지갑,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지갑이겠죠. 이거 지갑을 보여주는 분들은 없겠지만 스스로가 돈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인식, 삶의 어떤 시간 사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걸줄수 있거든요. 제가 지갑에 놓고 다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딱제 명함 한 장을 놓고 다니는데, 약간 의도적인 부분이 있어요. 제가 명함 지갑도 있고, 명함 지갑에 항상 이제 필요한 만큼의 명함을 두고 다니지만, 그 지갑에 들고 다니는 이유가 만에 하나 어떤 모임에 갔을 때, 혹은 명함 지갑이 없이 갔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제 명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줄수 없고 딱한 장의 명함만 있고 한 명에만 줄수 있다면 그 모임에서 내 명함을 줄수 있는 한 사람을 찾겠죠. 이게 뭐 사업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 또 오랫동안 친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되기 때문에, 저는 지갑에 명함 한 장은 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사용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또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지갑이 내이 의식, 내 실천,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성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정리된 지갑은 그런 요소가 돼야 되지, 쓸데없는 걸 사고 쓸데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막 맺고 내 삶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뭔가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갑 속에 느껴진다 그러면 정리된 지갑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카드, 또 쓸데없는 물건들, 주로 내 활동과 내 삶에 또 돈에 대한 인식을 줄수 있는 좋은 요소들을 지갑에 넣으셔서 기분 좋은 지갑을 만드신다면 그 지갑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리 컨설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준비했던 게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에 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12년에 출간되었던 하루 15분 정리의 힘이었고, 최근에
또 개정판이 출간되었는데, 제 책은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가 주고 싶은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좀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하신다면 제 책 읽어보시면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